세거나 사 거지야. 사기구나. 노동의 귀중함을 알아라. 되게 신종 사기 수법이라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은입니다. 머리도 다 죽고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일요일 밤 11시 58분에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사기를 당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요 사기 수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요 영상을 보고 인지를 하고 사기를 안 당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카메라 켜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당할 뻔한 이 사기 수법이 되게 신종 사기 수법이라서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대요. 그래서 기사도 난 게 막 한 달 전, 2주 전 이러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골프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채도 사고 가방도 사고 옷도 사고 이런저런 걸 많이 사게 된단 말이에요. 골프가 원래 초기 지출이 되게 크다고 하는데 그 지출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골프를 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뭐 골프 가방, 볼 케이스 요런 제품들은 중고 사이트에서 미개봉 새 상품 조금 더 저렴하게 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골프 용품들이 생각보다 가격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모든 걸 다 매장에서 구입을 하기에는 저한테는 조금 부담이었어요. 근데 또 예쁜 제품들은 또 가격대가 있으니까 되게 오랫동안 묵혀뒀던 제 번개장터, 중고나라, 은근마켓 요 앱들을 다시 깔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설치하고 알림을 기다리다가 이게 웬걸 제가 너무 사고 싶었던 제품인데 꽤나 괜찮은 가격에 올라온 거예요. 뭐 명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골프 제품들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 짭 제품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고 싶은 이 가방이 원래 70만원짜리인데 이게 막 10만원, 막 8만원 이런 가격에 올라오면 당연히 짭일 거라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일단 배제를 해두고 근데 이제 저한테 알람이 온 요 게시글은 40만원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백화점 정품이라고 써 있었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 합리적이니까 이거는 짭은 아니겠다 싶어서 판매자한테 연락을 때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포와 보스턴백 새 제품 팝니다. 상품 문의드립니다. 아직 판매하시나요? 제가 이제 오전 11시에 보내니 다음날 그날 오후 5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매 가능합니다. 성수맘. 뭔가 진짜 성수에 사는 누군가의 어머니일 것 같은 혹은 성수라는 아이 어머니일 것 같은 그런 신뢰를 어느 정도 주는 그런 닉네임이었어요. 분명히 괜찮은 가격에 올라왔으니까 제가 괜히 급해가지고 제 번호를 알려드리고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여기로 연락을 주는 게 아니라 구매 의향 있으시면 땡땡땡 카톡 추가하시고 연락 주세요. 이쪽 채팅창 알람이 잘 안 떠서 대화가 불편하네요. 여기로 카톡을 보냈어요. 제니라는 분이 뜹니다. 그래서 제니라는 분한테 이제 안녕하세요. G4 거래 때문에 연락드립니다. 정품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니까. 심지어 제가 이거 음성 인식을 해가지고 G4가 G4가 됐는데 채팅방 머리 아프다 어우님 맞죠? 제가 여기 닉네임을 가입을 할 때 그냥 아무거나로 눌러가지고 제 머리 아프다 어우로 해놔가지고 제가 네네 저 맞습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맞습니다. 구매는 카페 안정결제창 열어드리면 그쪽으로 주소 입력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구매자님 제품 받으신 후 구매자님 측에서 인수 확인을 해주셔야 제가 입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정품이 맞고 안전 결제를 하래요. 심지어 뭐 그냥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안전 결제를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저는 신뢰가 팍팍 쌓여요. 정품도 맞다고 하고 가격도 괜찮고 안전 결제 창을 열어드린다. 내가 아 네 감사합니다 열어주세요 이랬더니 이분이 안전 결제 글 변경해드리고 톡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링크가 하나 딱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제대로 보면 아닌 거 아는데 이게 정신없는 상황에서 보니까 이거 당연히 네이버 페이징이라고 생각했죠. 이제 들어갔어요. 지금은 이제 들어가면 바운드로 나오는데 들어가면 정말 네이버 페이 안전 결제인 거 마냥 내 집 주소 입력하고 개인 정보 입력하고 거기서 이제 계좌 나오고 수수료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등록해드렸어요. 택배 받으실 주소지 입력한 후에 결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네이버 안전거래 계좌가 발급되실 거예요. 발급받으신 계좌 복사해서 입금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결제 완료되시면 톡 부탁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지난번 점검 후 불법 돈 세탁하는 사람들 때문에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로 입금은 막아놨더라고요. 입금하실 때 일반 은행에서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진짜 잘한 게 일반 은행 앱으로 안 하고 제가 카카오페이로 했어요. 카카오뱅크랑 토스뱅크 입금 막아놨다 그래서 그러면 카카오뱅크 말고 카카오페이로 국민은행 계좌 연결된 걸로 하지 뭐 해서 카카오페이를 했죠. 제가 또 밖이라서 이걸 제대로 못 보고 있었으니까 구매하시는 거 맞으세요? 이래서 제가 또 구매하신 거 맞냐고 하는데 이게 또 가방 뺏길까봐 밖에서 그냥 급하게 요 링크 이상한 것도 제대로 못 보고 송금을 하려고 네이버페이에 이 계좌를 딱 치니까 피해 사례가 39건이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좌 맞죠? 더치트 피해 사례가 40개나 떠서요 이랬더니 이분이 네이버 안전거래 가상 계좌라서 중고거래 도중 약속 안 지키는 분들 있어서 신고를 한 것 같아서 저렇게 뜨는 경우 있더라고요. 여기서 좀 쎄한 거예요. 아니 성수맘께서 이렇게 중고거래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한다고? 그것도 이상하고 저는 지금 보니까 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를 하지 말라는 게 더치트 이력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는 적용이 돼서 뜬단 말이에요.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일반 은행 앱으로 하라는 거였구나. 저 일반 은행 앱으로 할 뻔했어요. 아 진짜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다. 어쨌든 이걸 보니 뭔가 쎄해서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죠. 네이버 안전거래 사기 검색하기 바로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올리신 글이 딱 제 상황인 거예요. 구매하려고 채팅하다가 카톡으로 넘어와서 연락하다가 안전거래 구매 링크를 받아서 가상계좌 이름 토스백 그렇게 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답변 네이버 전형적인 네이버 안전결제 사기 수법입니다. 네이버는 토스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금자의 네이버 외 다른 입금자명이 있는 경우에는 100% 사기입니다. 절대 입금하지 마시고 더치트에 계좌 신고를 하세요. 하, 사기구나 싶었죠. 근데 바로 그래서 제가 이걸 캡처를 해서 얘한테 보냈습니다. 저는 바로 차단을 당했죠. 거기 앞에 있었던 제 기분이 나빴는지 응징을 때렸어요. 노동의 귀중함을 알아라. 그렇게 사람들 사기쳐서 살아가지 말고 곧 콩밥 먹을 때 크크 이러니까 상대방에서 크크크 무서워서 이렇게 보내는 거임? 웃겨 이러고 있네요. 그렇게 얼마 해먹었냐? 크크 무서워서? 네가 무서워서 차단했잖아. 크크 이랬더니 중고 사대지 말고 새거나 사 거지야. 어쨌든 이거를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기사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올해 초부터 좀 많이 발생했던 중고거래 사기더라고요. 어떤 이제 블로그 글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35만원을 입금을 하라고 해서 그 안전결제 페이지에 35만원을 입금을 했는데 사기꾼이 수수료 입금이 안 됐다. 2차로 358,800원을 입금을 요청을 했다. 그래서 이분은 그 2차로 입금을 했어요. 그래서 제대금 150만원 채워준다고 해서 80만원 추가 입금을 했고 이분이 조심스럽지만 3차 입금까지 해서 80만원 대한 수수료 입금까지 해서 또 입금했어요. 이게 대충 보면은 진짜 네이버페이 결제창이랑 되게 흡사해서 사기를 당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보다 보니까 이상해서 멈추고 검색을 해본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제를 하려다가 더치트 알람이 뜨니까 멈춘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다니 난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고 진짜 조금 싸게 사려고 하다가 내가 돈을 왕창 날려버릴 뻔했구나 싶기도 했고 그리고 내가 너무 멍청했고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를 생각을 했고 네, 정말 천천히 뜯어보면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카카오뱅크랑 토스뱅크 안 된다는 거 말 안 되고 입금을 왜 막아놔 걔네들이. 거기서부터 사실 이상하다는 걸 감지를 해야 됐어. 제가 제대로 안 읽었거든. 네이버페이 안전결제 그 번개장터 안전결제 같은 경우에는 안전결제 하면 그 홈페이지 자체에서 하지 누가 링크를 줘서 해요. 2주 전에 단독기사들이 이제 나오고 안전결제라더니 네이버페이라더니 안전결제 위장 중고거래 사기 기승 최근에 좀 이게 많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중고거래 하실 때 조심하셔라 라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멍청하다고 생각하진 않으려고요. 10만 원을 뺏겼다면 되게 많이 멍멍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서 그치지 않았겠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경찰서 들락날락하고 벌써부터 그거에 쏟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머리가 골치가 아프다. 아무튼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당근으로 직거래를 하거나 아울렛을 가거나 매장에서 구입을 하려고요.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이런 것들은 진짜 항상 유의하셔야 되고 물론 당근도 사기 많겠죠. 그런 것도 유의해야겠지만 최대한 직거래로 거래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 사기꾼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새 거를 살 돈이 많았으면 참 좋겠다. 그지를 등쳐먹으려는 너네들이 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아무튼 여러분 짧은 영상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썰 풀고 이런 일이 여러분들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중고거래할 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진짜 아찔했다. 저는 그냥 아울렛 가려고요.